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네가 좋아한다고 하네야 그게 우선이었어. 넌 대체 그 애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한다 그랬니? 저하고 닮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아 보였어요. 네 아버지가 들으시면 서운하다 하시겠다. 널 누구보다 사랑해 주신 분인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네가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다고. 경주 씨 어머님이 혼수 문제로 뵙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 편하신 시간에 전화 좀 들어주세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당신 앉았어요? 민혁이 들어왔어요? 네, 방금요. 그 업무 처리하느라 당분간 정신이 없을 거야. 그 결혼 문제는 당신이 전적으로 맡아서 준비를 해줘요. 알았어요. 당신이 내 마음 알아서 하겠지만 제대로 잘 해주길 바래. 내가 소홀하게 했다는 소리 들을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더 잘할 겁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해줬으면 해. 여보. 당신이 민혁이한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 당신이 진심으로 해주면 누구보다 당신 마음이 편해질 거야. 내가 진심으로 그 일 대할 수 있게 하는 건 당신한테 달렸어요. 뭐? 이건? 아가씨, 이 꿈 폐기시켜요. 왜, 언니? 대학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해요. 언니, 서태지 알죠? 알아요. 고등학교 중퇴한 것도 알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윤아도 고등학교 중퇴하고 일본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허각은 심지어 중학교 중퇴예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시험을 봤대요. 그런 거는 줄줄 외고 다니니까 성적이 안 오르죠. 나 서태지나 윤아나 허각보다 고학력자예요, 언니. 대학교 안 가도 가수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아가씨가 그 가수들만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실력은 부족하겠죠.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가수 되는 거랍니다. 나도 연습할 거예요. 나라고 왜 못해요? 아가씨 알바하는 데가 어딘지 돼요? 찾아오려고요? 아직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대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 믿고 기다려요, 언니. 내가 무대 서는 날 그때 부를 테니까요. 어서 되지 못해요? 나 어린애 아니에요! 아가씨! 사진이 지금 갔어요? 오늘 당직이었어요. 당직이면 문자 한 통 못하나? 말로 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이런 신부가 서진희 씨 신부랍니다. 근데 3년을 묵힐 거예요? 3년이 아니라 30년을 묵혀도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지금은 무슨 말을 못할까?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라고요. 채원 씨는 변할 것 같아요? 난 안 변할 자신이 있는데. 난 자신 없으니까 변하기 전에 잡아요. 잘 자요. 진우 씨도요. 결혼 날짜는 한 달 뒤로 잡았어요. 어차피 떠날 거니까 준비할 게 많지 않겠다 싶어서요. 아, 저희는 상관없어요. 결혼식장이에요. 신부 마사지부터 예약해놨으니까 가서 받으라고 하세요. 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이 받아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려요. 아무리 결혼해서 떠날 거라곤 하지만